답정너 스포츠 퀴즈로 시작해볼까요? 자,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권순우라고 외치기만 하면 되고요. 뭐 권순우 해도 되고 권순 해도 되고 마음껏 하세요. 자, 세계 남자 테니스 선수 탑100 세계 랭킹 52위까지 기록한 선수는 누구다? 권순우. 테니스 4대 그랜드슬램에서 모두 승리한 경험이 있는 선수는 누구다? 권순우. 지난 6월 27일 2022 윔블던 테니스 남자 단식 1라운드에서 세계 랭킹 3위 세르비아의 노박 조코비치를 상대로 1대3 아웃쳤지만 잘싸운 선수는 누구다? 권순우. 그렇다면 자랑스러운 본인 이름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나는 누구다? 나는 권순우다. 스포츠스타 특집 어차피 한국 테니스는 권순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저랑 이제 DM도 주고받고, 이제 연락처도 다 주고받고, 이제 친해질 사이. 제 개인 인별그램에 직접 댓글도 달아주는 남자. 서비스 영상 올려주세요 하면 서비스 영상까지 올려주는 남자. 권순우 선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테니스 선수 권순우입니다. 자, 지금 철가루들이 환영하면서 이름을 외치고 있습니다. 서연화님이 권순우님! 조명수님도 권순우! 지금 아까 권순우 본인이 외치니까 다들 지금 권순우 이름을 외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언제 들어온 거예요? 저번 주 일요일에 한국에 이제 입국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죠? 며칠 안 됐어요. 그죠? 집에 네. 오자마자 제일 먼저 먹은 집밥은? 어머니가 굴비 세트를 해주셨어요. 네. 굴비 먹어야지. 네. 굴비 맛은 어땠어요? 일단 제가 생선을 너무 좋아해서 네,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아, 생선 좋아하시는군요. 저도 네. 생선 좋아하거든요. 나중에 한번. 그럼요. 기억하고 네. 있겠습니다. 지금 컨디션 어때요? 지금 컨디션 사실 좋지는 않아요. 아직 시차 적응도 안 됐고 그래서 네, 잠을 아직 잘 많이 못 잔 상태예요. 중간에 너무 피곤하면 주무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진행을 할 테니까. 네. 네, 많이 피곤하면. 네. 다행히 그래도 부상은 없었죠? 네, 부상은 없었어요. 그게 너무 다행이죠, 선수들은. 그죠, 네. 뛰면서도 맨날 부상 걱정하죠? 아무래도 작은 부상은 좀 참고할 수 있는데 큰 부상이 있다 보면 또 경기를 못 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손목이 막 꺾인다든지 아니면 발목 이렇게. 네, 맞아요. 발가락 막 까지고 그러더라고요. 네, 발가락도 까지고 사실 발목도 많이 돌아가고 하는 것 같아요, 선수들이. 와, 지금 제가 왜 이렇게 궁금해하냐면 제가 요즘 테니스를 배워서 그런지 가끔 영상을 올리잖아요. 네. 우리 권순우 선수가 여러분 댓글도 막 달아주고 그렇거든요. 네. 제가 서브 연습하는 영상에 그때 뭐라고 다셨죠? 그때 16차라고 하셔서 제가 32회차 때는 서브 200km를 보여달라고 댓글을 달았었던 것 같아요. 내가 200km 서브를 보고 이걸 어떻게 리액션을 했는데, 아니 근데 200km 서브 이게 가능한 속도예요? 사실 저도 200km 이상씩 나오거든요. 대회. 네? 그래서 영철님 피지컬을 보고 저보다 더 세게 넣으실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댓글을 달았고요. 아, 나는 지금 장난하는 줄 알고 200km 이렇게 했는데, 그럼 본인 권순우 선수 서브 최고 속도는요? 아마 216km라고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나보다 16 모자란 200 하라고 한 거군요. 네. 그 저 영상 올렸던 거랑 속도 한 어느 정도 돼요? 그건 100km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중요한 질문 들어갑니다. 우리 권순우 선수 빨리가는 네. 연예인 중에서 테니스 실력 최강자는 누구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성시경 형님이랑 윤종신 형님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두 분이 이제 제일 잘 치시는 것 같아요. 거기 두 분이 두 분이 진짜 잘 친다면서요? 네, 경력도 오래 되신 것 같고 또 한번 테니스를 쳐봤었는데 기본 아마추어 실력이 아니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김영철처럼 몇 위 정도예요? 팔로우하는 사람 중에서? 그래도 솔직히. 한 10위 안에는 들지 않을까. 네. 그 외에 또 어떤 연예인분들을 팔로잉하고 있어요? 그 박은석 배우님이랑 그리고 양세형. 세형도 잘 쳐요? 네, 한번 인천에서 테니스 한번 쳤었는데 네. 정말 잘 운동신경이 좀 타고나신 것 같아요. 다 있군요. 그렇죠. 네. 그래도 10위 안에 여러분 듭니다. 네. 우리 장준규님이 순우 선수 말 잘한대. 정하준님이 녹는다 녹아. 권순우 선수 웃는 모습이 너무 훈훈. 감사합니다. 네. 네. 정아라님은 권순우 선수 팔에 아대 자국 멋져요. 오른팔 한번 살짝 보여주세요. 왼팔 둘 다. 네. 여러분 그 아대 자국인데 고기만 살짝 안 탔네요 지금. 네, 맞아요. 고기는 잘 안 타요? 아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만 햇빛을 좀 덜 받아서요. 네. 지금 아대 차고 오셨는데 아마 네. 여름에 계속 차고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생기실 거예요. 아대를 보여줄 때 보는 라디오만 잠깐 타가지고 네. 네, 벗으니까 색깔이 똑같죠. 보여주기식 아대라서. 야,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제 테니스 요즘 빠져가지고 조금 알고 있지만 그래도 테니스를 잘 알지 못하는 철가루들을 위해서 테니스 4대 메이저 대회 그랜드슬램 이거 어떤 대회들인지 좀 알려주신다면? 일단 호주 오픈이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 오픈, 그리고 영국에서 열리는 윈블던, 그리고 미국에서 열리는 US 오픈이 있습니다. 이게 1년별로 순서대로 지금 알려주신 거죠? 네, 맞아요. 4대 그랜드슬램 메이저 대회, 4대 메이저 대회인데 윈블던 1라운드 경기에서 이번에 세계 최강이죠. 조코비치 선수를 상대로 정말 멋진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조코비치와의 경기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각 대회들마다 디렉터들이나 뭐 슈퍼바이저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추첨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추첨하는 거예요? 네. 근데 또 128명 중에 제가 첫 번째로 뽑힌 거고요. 그 확률이 진짜 적은데. 네. 딱 처음에 딱 제가 뽑힌 거죠. 그러면 조코비치 선수랑 분들한 건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네. 기분 다섯 글자로 이거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기회다. 네. 나 지금 소름이 지금 쫙 올라오는데 그렇죠. 처음에는 1대3 쳤지만 왠지 조코비치를 곧 이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일단 비록 1대3으로 지긴 했지만 져줬지만 네 져준 거죠. 져줬지만 조코비치한테 여러분 한 세트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권순우 선수가 2세트 경기를 따내는 2022년 윈블던 테니스 남자 단식 1라운드 명장면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권순우 선수의 장점이 저런 거거든요. 예, 공이 조금 높게 날아왔었을 때 한 템포 빨리 잡아치는 편인데. 다시 샷! 네. 그리고 성공! 이제 세트 포인트를 맞이하는 권순우입니다. 조코비치 선수 입장에서는 뒤에서 베이스라인 뒤쪽에서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권순우 선수가 드롭샷으로 잘 획득을 했습니다. 네. 2세트를 챙겨오는 우리의 권순우 선수입니다. 조코비치 상대로 2세트를 획득하는 대한민국의 권순우입니다. 자, 우리 정수현님도 소름 돋아요. 예, 수현님도 지금 다섯 글자로 말해주고 계시네요. 네. 아니 여러분 현재 세계 랭킹 3위 조코비치 선수예요. 자, 아까 이거 기회다라고 했는데 소름이 돋았죠 여러분. 한 세트를 따냈습니다. 그때 기분 이번엔 열 글자로 한번 말해본다면 이거 잘하면 이기겠는데 맞나요? 이겠죠? 이거 잘하면 이기겠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1대1이 되면 사람이 기분이 그렇게 되죠. 네. 3세트 이기면은 이거 승산 아니 내가 이기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자 그렇게 1대1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컷 영상에 이렇게 잠깐 언급된 드롭샷 이 잠깐 하는데 이게 저도 막 배우고 있지만 이게 어떤 샷이에요? 드롭샷? 일단은 상대방을 한테 템포 흐름을 끊는 샷인데요. 이게 네. 사실 슬라이스가 조금 들어가는 샷인데 이제 네트에서 좀 짧게 놓는 상대방을 앞으로 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샷이거든요. 약간 탁구로 치면 이렇게 약간 컷 이렇게 해서 주는 것처럼. 네, 컷 하는 건데 이제 테니스는 좀 짧게 평소 공보다 보는 그런 샷이에요. 그러면 공이 오다가 선수한테 와야 되는데 앞에서 끊기죠. 네. 그 상대방이 앞으로 이제 뛰어 와야 되고. 네. 그래서 흐름을 끊게 하는 거군요. 네. 야, 근데 조코비치 선수랑 경기를 실제 해봤잖아요. 네. 어땠어요? 정말 그냥 세계 랭킹 3위예요? 와, 진짜 세계적이다, 잘한다, 노련하다 이런 게 있어요? 일단 저희들은 좀 압박감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탑 랭커고 업적도 대단한 선수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긴장도 많이 하고 압박감을 좀 많이 가지고 시합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실력은 좀 나랑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니면? 실력은 사실 저는 100위 안에 있는 선수들을 보자면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거기서 좀 경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수들을 보면. 그래서 요거 이 선수 이거 경험 쌓으면 진짜 그죠 난리를 칠 선수입니다. 오, 세계 100위 안에 있으면 실력이 거의 비슷하군요. 근데 이번 윈블던 남자 단식 1라운드 총 경기 시간이 2시간 27분. 뛴 거리만 조코비치가 5.91km고 권순우 선수는 6.29km. 와, 이렇게 뛰고 나면 어떻게 그냥 서 있기도 힘들지 않나요? 녹초. 그래도 윈블던 이제 잔디 코트 대회가 이제 다른 테니스 경기장보다는 좀 뛰는 거리가 적어서 다행히 또 그날은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았었어요. 아 그래요? 2시간 네. 20분 뛰어. 저 솔직히 말해도 저 테니스 1시간 치잖아요. 배가 네. 너무 고프던데요? 아 체력 운동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평상시 체력 운동은 어떻게 해요? 일단 테니스 훈련은 기본적으로 뭐 3시간 4시간씩 하고요. 네. 이제 뭐 400m 트랙 이제 한 바퀴를 초를 재서 한 5번에서 10번 정도 와. 이제 뛰는 것 같아요. 종일 운동하네요. 네. 그럼 하루에 몇 끼 먹어요? 하루에 3끼
3끼는 다 챙겨 먹는 거. 아, 딱 3끼밖에 안 먹어요? 네. 오, 난 막 여러 간식하고 야식 많이 드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좀 몸 관리하면서 밥을 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3730 어머님이 근데 방금 경기 중계 때 야크로스! 했는데 야크로스가 뭐예요? 야크로스! 야크로스! 야크로스처럼 들리긴 한데 야크로스! 여크로스인 것 같아요. 아, 여크로스? 여크로스 이제 제가 포인트를 돌아서 가운데 쪽에서 좀 더 백핸드 잭으로 돌아서 포인트로 이제 상대방 오른쪽 대각선으로 치는 샷인 것 같은데. 네. 나는 여크로스가 아니고 나도 야크로스에서 했거든. 약간 뭐 사람 네. 이름도 아닌데 뭐지? 그랬군요. 또 테니스 네. 용어까지 배우고 여크로스였습니다. 크로스. 여기 너무 안 뛰어서 여크로스! 네 맞아요. 권순우 선수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검색 퀴즈 드릴까요? 여러분 초록 검색창에 권순우 선수를 검색하면 수상 경력이 보이는데요. 2021년 작년입니다. ATP 땡땡땡땡 오픈 우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땡땡땡땡 네 글자 무슨 대회일까요? 자 느낌은 여크로스 하고 좀 비슷한데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몇 번 뽑아서 선물 쓰고요. 자 3분 마무리하고 4분 시작하면 윈블던 1라운드 경기 후에 조코비치 선수가 권순우 선수에 대한 극찬을 한 인터뷰 또 들어볼 거예요. 2119번님이 권순우 선수 목소리까지 감미로우십니다. 여러분 진짜 본인 생각 노래 좀 잘해요 못해요? 그냥 음치는 아니다. 음치하는 모습 기대해주세요. 스테이트맨 Don't Go Anywhere. 아침에 기분 좋게 김영철과 함께 해줄래. Yeah, 활기찬 이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Yeah, Power FM good for you. 코너 속의 깜짝 코너 타일러 없는 진짜 테니스 영어 스포츠 스타 특집 어차피 한국 테니스는 권순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7일 영국 윈블던 남자 단식 1라운드 경기 직후에 권순우 선수와 멋진 경기를 펼친 세계 최강 조코비치와의 영어 인터뷰 자 들어볼까요? 권순우 선수의 이름은 총 몇 번 나올지 이것도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And it was a really entertaining opening match as well. Sun Wukwon didn't really let you get into a rhythm at times. He played some incredible tennis out there. Particularly if you're playing against somebody as talented as Kwon, who you know stays close to the line and hits very clean from forehand and backhand side. Yeah, it was really difficult to go through him. 자, 뭐 디피컬트 나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권순우 선수 이름 총 몇 번 나왔을까요? 권순우 선수 아시겠어요? 한 두 번, 세 번. 오, 두 번, 세 번. Twice or three times. 자, 혹시 정답이 있나요? 이묘진님은 five times, 다섯 번이라고 했고요. 자, 그렇다면은 방금 전 조코비치와 영어 인터뷰에서 권순우 선수 이름 모두 2706번님이 2번이라고 했는데요. 두 번 나왔습니다. 진행자가 순우 권, 그리고 조코비치가 권후 이렇게 두 번인데 사실 권순우 요 권순우 이게 외국인들이 발음하기 좀 쉽지 않죠? 네. 외국인 선수들이 우리 권순우 선수 뭐라고 불러요? 보통 권 그냥 권 이렇게 콘? 아니면 이제 호주 선수들은 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권. 권이? 아 권이? 권이 예. 아 권이. 예. 권이. 그 의미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한테 그런 발음이 되는 선수들한테는 뭐 권이 아니면 뭐 존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 존이? 네. 권이. 네. 이유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권이라 부를 때 어떻게 기분이 좀 귀여워요? 권이. 네. 권. 일단 이름을 다 불러주는 것보다 그냥 콘 이렇게 불렀을 때 그냥 닉네임처럼 네. 그죠? 네. 순우 콘. 네. 자 우리 순우 콘 방금 전에 영어 인터뷰 뭐라고 했는지 보면 이렇게 진행자가 그랬어요. 정말 재미있는 오프닝 매치였어요. 권순우 선수가 리듬을 타지 못하게 하던데 정말 대단한 테니스를 보여줬죠. 했더니 조코비치가 콘 후 권순우 선수는 깔끔한 포핸드 백핸드를 구사하는 재능 있는 선수라서 상대가 정말 까다로웠다. 와 어때요? 세계적인 선수한테 지금 상대하기가 정말 까다로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뭐 세계적인 선수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다음엔 제가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게 네, 좀 그런 모습을 좀 상상을 하고 싶어요. 약간 좀 그런 거 아직 있어요? 아 3대1 아니 아 진짜 내가 이길 수 있었는데 이런 좀 후회 아니면 뭐라 그러지 가끔 필름 돌이켜 보잖아요. 사실 저짜싸 경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좀 이기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네. 좀 이번에도 아쉽긴 아쉬웠죠. 그렇죠. 그러면 네. 조코비치를 다음에 상대해서 이긴 다음에 언제 어느 경기에서 딱 이기고 싶어요? 뭐 다음 그랜드슬램인 US오픈에서 이길 수 있다면 만나서 꼭 한번 이기고 싶어요. 어디에서 만나고 싶어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US오픈. US오픈 네. 몇 강? 32강, 16강, 8강? 한 32강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기고 16강 딱 가서 네. 페더러 이기고 쭉쭉 이기고 결승에서 나달 만나가지고 딱 네. 우승. 올해 할까요? 아니면 내년으로 미룰까요? 우승을. 그거는 한 7년 뒤에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겸손도 있고 아 정말 8325님이 멋있고 앞으로 정말 기대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조코비치가 87년생이고 권순우 선수가 나이 보고도 깜짝 놀랐지만 검색해서 97년생 사실 10살 위 형이에요. 그죠? 네. 전 세계 현역 선수들 중에도 후배보다는 지금 선배 형들이 훨씬 많죠. 네 아무래도 지금 네 선배 형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린애들보다 그렇죠. 네. 부치림이 거의 막내쯤 막내급인가요 아직? 아니요 막내는 아니고요. 지금 뭐 2003년생도 있고 2002년생도 있고 100위 안에 그래요? 네 워낙 또 지금 어린 선수들이 잘하는 선수들이 많아서 네. 그럼 일단 형들도 많다고 했는데 형들 중에서 세계적인 형들 선수 중에서 이 형이랑 진짜 한 게임 해보고 싶다. 조코비치 말고 또 누구 있어요? 아직 로저 페더러 선수랑은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그리고 아직 복귀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복귀를 하게 된다면 한번 그래도 페더러 선수가 은퇴하기 전에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달 선수랑 한번 해봤어요? 네, 2년 전에 한번 해봤었어요. 그때는 결과가 쉽게 졌습니다. 네. 나달도 한번 이겨야죠. 아 그죠 네. 나달 선수도 한번 이겨야죠. 좋습니다. 네. 아 진짜 앞으로 창창하고 갈 길이 많고 기대가 되는 우리 기대주 권순우 선수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까 드린 검색 퀴즈 정답 확인할게요. 권순우 선수의 수상 경력 2021년 ATP 땡땡땡땡 오픈 우승. 여기서 네 글자 순우 선수가 정답을 공개할까요? 아스타나입니다. 네, 네. 아스타나 오픈되었습니다. 아스타나가 카자흐스탄 수도죠?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스타나 네. 최재희님 정답 한번 문자로 한번 볼까요? 최재희님이 정답 뭐라고 했죠? 정답 아스타나 권 선수가 우승했을 때 진심 노력파 선수구나 했습니다. 본인 어때요? 노력파예요? 진짜 좀 타고난 파? 저는 솔직하게? 노력파인 것 같아요. 오 그래요? 네 타고나지는 않았어요 전혀? 네 어렸을 때도 제일 잘했던 선수도 아니었고 뭐 2인자 3인자도 아니었고 해서 네. 진짜? 네. 야, 노력을 했더니 1등을 한다는 걸 보여주는데 네. 자 서현정님 문자 볼까요? 아스타나 전 테니스를 잘 몰라서 권순우 선수 저는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귀여우시네요. 거기에 실력까지 완벽. 오늘부터 확실히 기억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또 팬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또 테니스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네 맞아요. 네. 네. 공 넘기는 거 아니야? 그리고 왜 저기 네트가 낮아? 배드민턴은 높던데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씩 또 배우는 거죠 현정씨. 현정씨 그리고 제이님 두 분께 선물 쏘고요. 자 일단 뭐 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ATP 네. 이거는 뭐죠? 이게 ATP가 프로테니스협회 영어 약자인데 뭐 Association of Tennis Pro 프로페셔널이라는 이제 이런 거에 네, 프로 약자. 테니스 협회 네 맞아요. 이게 ATP 투어가 따로 있죠? 네 ATP 투어가 따로 있어요. 여기 참가하면 참가 자격이 따로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세계 랭킹이 100위 안에 들어가 있어야 이제 본선 대회를 뛸 수 있고 뭐 예선전도 있는데 예선전은 사실 100위 밖에 있어도 뛸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랜드슬램이 이제 ITF라는 곳에서 주최를 하는데 또 근데 그랜드슬램 본선을 뛰려면 103위 안에 있어야 이제 딱 본선 컷이 돼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100위 안에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처럼 나 ATP 나가면 안 돼. 그래서 나가는 게 아니군요. 네, 그럼요. 근데 이제 작년에 여러분 권순우 선수가 생애 처음으로 ATP의 투어 우승을 했는데 한국 남자 테니스 선수 중에 ATP 우승 기록을 간 선수 또 누가 있나요? 저 이영택 원장님이 18년 전에 했었었고요. 네? 그리고는 이제 제가 18년 만에 와, 18년 만에 두 번째. 네. 그럼 두 번째는 그죠? 네. 근데 지금 방금 이영택 선배님 뭐 선수님 할 줄 알았는데 원장님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이영태 원장님께서 테니스 아카데미의 원장님이셨거든요. 그래서는 그때 이제 이영태 원장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돼서 이제 그때부터 그냥 계속 원장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냥 원장님 이렇게. 네. 야, 그 중에서 또 우승을 했던 여러 가지 우승을 했죠, 그죠? 가장 네. 기뻤던 대회를 하나 꼽는다면 또 어디 있을까요? 아무래도 네 작년에 우승했던 아스타나 오픈인 것 같아요. ATP 대회가 네. 가장 기억에 남고. 네.
자, 18년 만에 ATP 우승을 했습니다. 이영택 원장님 이어서. 그리고 권순우 선수가 비교적 일찍 프로 데뷔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프로 데뷔가 몇 년도, 몇 살 때였어요? 이제 정확히 제가 지금 뛰고 있는 대회를 데뷔했을 때는 2019년도이고요. 네. 이제 15년쯤 제가 이제 주니어 호주 오픈을 한번 나간 적이 있었어요. 오, 호주 네. 오픈 남자 주니어? 네. 그럼 그때는 고등학생 때였어요? 네,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19살 때? 네, 19살 때. 오, 아무래도 프로 세계는 더 냉정하고 막 치열하잖아요. 네. 근데 고등학생 때 호주 오픈 남자 주니어 단식을 하는데 겁 안 났어요? 사실 첫 그랜드슬램이고 제가 TV에서 보던 그런 대회이다 보니까 사실 뭐 주니어 대회라도 긴장을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오, 그랬군요. 네. 아, 그땐 긴장을 많이 했었고. 네. 자, 그리고 아까 100위 안에 들었다고 했던 ATP 대회 작년입니다, 여러분. 딱 1년 전에 아스타나 오픈 우승을 했었는데 그때 우승 때 기분 어땠어요? 제가 이렇게 ATP 대회를 빨리 우승할 줄은 몰랐었어요, 사실. 그리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목표가 사실 뭐 3년, 5년 후 그런 목표였었고 근데 그 대회 때 마침 좀 운이 좋게 경기력도 좋아지고 뭔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그냥 마냥 기분만 좋고 이렇게 제가 빨리 우승을 해도 되나라는 생각도 하고. 네. 근데 컨디션은 어땠어요? 유난히 좋았어요? 결승 전 경기까지는 다 좋았어요. 다 좋았어. 다 좋았는데 이제 결승 때 상대방도 제가 해볼 만한 상대고. 누구였어요 그때? 그때 호주 선수인데 제임스 더거시라고. 제임스 더거시. 네, 랭킹도 랭킹도 비슷하고 해서 이제 서로 기회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쵸. 네, 근데 서로 이제 둘 다 긴장도 많이 하고 들어갔었는데 그래도 또 경기가 잘 풀려서 다행이에요. 승리 여신은 네 권순우 선수 같습니다. 몇 대 몇으로 이겼어요 그때? 그때 7-6-6-3이라는 스코어가 나왔었고요. 7-6-6-3. 네. 오. 잠깐, 7-6-6-3 이게 어떻게 된 거죠? 7대 6. 6. 6-3. 6-3 이렇게. 네. 아, 그때는 3세트에서 3판 2승? 네, 3판 2승. 그럼 2-0으로 이겼네요. 네, 2-0으로 이겼습니다. 흔히 또 우리가 또 승리했을 때 기분 좋을 때 2-0이라고 하죠, 그죠? 네. 아, 선수들 2-0 이렇게 해요? 네, 그렇게 해요. 네. 아, 3-0 하는군요. 네. 2817번님 문자 한번 보실래요? 철파엠 청취자를 위한 TMI입니다. 이영태 원장님, 오리온 테니스팀 감독님 되셨어요. 맞아요? 네. 오, 오리온 테니스팀 이게 어디예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주니어 선수들을 좀 후원을 해주려고 만든 팀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아, 알겠습니다. 또 TMI까지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총 상금 공개할 수 있어요? 뭐 금액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이 정도는 됩니다. 이렇게 뭐 살짝 플렉스, 97년생에 플렉스 해주신다면? 사실 라디오 나오기 전에 확인을 해봤었는데 아까 한국 돈으로 총 25억 딱 되더라고요. 네. 오셨습니까? 아니요. 네. 근데 물론 세금도 떼고요. 네, 세금도 떼고. 그럼. 나라마다 세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누려. 나 지금 권순우 선수랑 함께 있습니다. 예. 왜 이렇게 금액 액수라는데 저도 모르게 일어났죠. 저도 알 길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냥 한번 일어날 때가 돼가지고.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갑자기. 우리가 또 금액 얘기 나왔으니까 네. 머니 해도 머니 퀴즈 나갑니다.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자, 이 문제는 권순우 선수가 맞춰주세요.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지난 5월에 2022년 전 세계 스포츠스타 수입 톱10을 공개했는데요. 전 세계 스포츠스타 중 지난 1년간 최고의 수입을 거둔 선수 1위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 연 수입이 하나로 약 1,669억 8,500만 원. 하루에 4억 5천만 원 이상을 번 셈이네요. 자, 10위권엔 축구, 농구, 미식축구, 복싱 그리고 테니스 선수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머니 퀴즈 자 나갑니다. 자, 지금 머니 퀴즈 지금 죄송합니다. 테니스 라켓이 오늘 왜 이렇게 2022 전 세계 스포츠 스타 수입 톱10에 이름을 올린 테니스 스타는 누구일까요? 자, 객관식 아니고 주관식입니다. 순우 선수 맞추세요. 여러 명인가요? 톱10에 이름을 올린 스타는 거기 한 명이 있어요. 로저 페더러 선수. 자, 다시 한번 더 기회 드릴까요? 네, 로저 페더러 선수. 다른 선수 아니고 그냥 로저 페더러입니까? 네. 안 속네. 아, 그래 로저 페더러 바로 나와요? 네. 일단 뭐 어떤 스폰서가 있는지도 알고 뭐 금액적인 것도 선수들끼리도 웬만하면 다 알기 때문에
아, 네. 그냥 딱 알고 있어요. 로저 페더러라고. 네. 어디 스폰서인데요, 거기는? 아마 유니클로, 뭐 롤렉스, 나이키는 아니죠, 이제. 네, 아마 뭐 그런 데서 좀 수입이 많다라고 들었어요. 우리 네. 권순 선수는 어디예요? 저는 지금 필라에서 홍보받고 있거든요. 플렉스라는 또 스폰서도 있고 델타, 뭐 엘로에. 네. 아, 그렇군요. 스위스 예, 로저 페드러 테니스 황제죠. 지난 1년간 하나로 약 1,169억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권순 선수의 꿈, 목표가 뭡니까? 사실 상금일 수도 있고 또 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가장 큰 목표는 뭐 은퇴하기 전까지 제가 탑텐 안에 들어가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네? 사실 근데 부상 없이 그냥 100위 안에 은퇴하기 전까지 꾸준히 네 있고 싶어요. 그것도 보기죠, 선수 부상 큰 부상 진짜 없이. 네, 맞아요. 네. 네. 유현일님이 지금까지 권순우 선수가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멋 있으십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잘 가고 있는 선수 우리 권순우 선수 노래 한 곡 듣고 이제 공감 문자 받아볼 텐데 저도 이제 뭐 테니스를 조금 배우고 있지만 요즘 MZ 세대 사이에서 테니스가 아주 핫한 스포츠라고 하더라고요. 테니스 진짜 많이 쳐요 진짜. 저변 확대가 확실히 된 것 같아요. 네. 여기저기 다 테니스 치는 사람들 많은데 문자는 이런 거 한번 받아볼까요? 테니스가 궁금해요. 궁금해요. 권순우 선수가 궁금해요. 궁금해요. 테니스 선수 그리고 뭐 권순우 선수한테 궁금한 질문 뭐든지 받아볼게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수루 선수한테 질문인데 권순우 선수 복면 가왕에도 나갔었죠? 네. 아까 그래서 제가 3번 마칠 때 음치냐 아니냐 물어봤더니 음치는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노래를 여러분 꽤 잘하더라고요. 일단 애창곡이 뭐예요? 일단 성시경님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요. 어떤 노래요? 뭐 좋을 텐데 넌 감동이었어. 네. 좋을 텐데 넌 감동이었어. 둘 중에 하나 한 소절 잠깐 들려준다면 어떤 노래 부를 수 있을까요? 넌 감동이었어. 하이라이트 부분이에요? 어떤 앞부분이에요?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하이라이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큰 박수 한번 청해 들어볼까요? 네. 네. 넌 감동이었어. 한 소절 들어보죠. 그래 그랬었지 널 사랑하기엔 세상은 나에겐 커다란 감동이었어. 잘한다. 잘한다. 진짜 밖에서 막 박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양성복님도 그 노래도 잘하네요. 노래도 진짜 잘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못하는 게 뭐예요? 나 이건 진짜 못한다. 테니스를 제일 못하는 것 같아. 아직까지도 너무 어려워요. 웃겼다가 마지막에 되게 철학적인 말이었어요. 그죠? 네. 테니스를 못한다.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멋있지 않나요, 이 친구? 권순우 선수. 자, 그렇다면 여러분,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동안 여러분 궁금한 거 질문 계속해 주시고 권순우 선수가 복면 가왕에서 불렀던 노래, 성시경의 내 노래 내게 오는 게 원래 발라드를 좀 좋아한다면서요? 네, 발라드를 굉장히 좋아해요. 시합 전에도 많이 듣고. 네, 시합 전에도 많이 들어요. 네. 자, 그럼 노래 한번 듣고 올까요? 네. 여러분, 잘 들어요. 딴 생각에 잠겨 걷고 있는 그대 설레는 마음에 몰래 그대. 아, 진짜 노래가 나가는 동안 우리 권순우 선수 계속 뭐 테니스 관련 얘기했잖아요. 근데 나는 복면가왕의 권순우 버전인 줄 알고 듣다가 노래 너무 잘한다 했는데 성시경 씨 목소리네요? 네. 네, 헷갈릴 뻔했어요. 노래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감사합니다. 네, 스포츠 스타 특집 어차피 한국 테니스는 권순우 선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질문들 쭉쭉 볼까요? 네. 0081번님이 와, 순우 선수 상주 출신이세요? 저희 친가족이 다 고향이 상주라 그냥 반갑네요. 경상도 사투리 인사 한마디 주세요. 근데 경북 상주예요? 네, 경북 상주가 사투리가 왜 안 들리죠? 어렸을 때 서울로 올라왔어요. 몇 살 때 올라오신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요. 중학교 2학년 때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사투리를 먼저 인사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사투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시키면 가족들이랑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그럼 내가 가족이라 생각하고 이 상주 중 이때 있었다고. 네. 사투리 모습. 그 연필 한번 써줄 수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게 하려고. 요거를 연필이요? 이거를 무조건 우리 오미의 경상도 출신은 테스트하는 게 있거든요. 요거 한번 무슨 연필인지 읽어볼래요? 몽당 연필. 네 서울 안에. 알았다. 이게 순우 경상도는 다 100% 100% 몽당 연필로 읽어. 몽당 연필. 중2 때 올라오면은 몽당 연필로 읽는구나. 네. 그래. 사투리를 안 서는 이 순우 선수. 사투리 잘 안 나오는군요. 네. 이제는.
시키면 또 잘 안 나오더라고요. 시키면 또 잘 안 네. 나오죠. 020아 도레미파솔님 먼저 볼게요. 요즘 날씨도 더운데 여름에 체력 보충을 위해 챙겨 먹는 보양식 있나요? 크크크. 평소에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거 뭔지 궁금. 일단 고기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소고기요. 오 네. 어떤 부위? 등심, 안심? 등심. 등심. 네. 기억하고 있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딴 것도 뭐 먹어요? 고기 말고. 일단 뭐 연어구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생선하고 고기 생선, 다 좋아하네요. 네. 그리고 아니면 이제 시합 들어가기 전에는 흰 쌀밥만 먹고도 들어가요. 밥만 먹기도 하고 네. 체력 관리해야 되니까. 네. 이게 탄수화물이 힘을 잘 쓴다고 그래가지고. 아. 네. 0202번님 순우 선수 이 정도 실력이면 본투비 테니스 선수였을 텐데 혹시 테니스 선수 말고 꿈꾼 장래 희망이 있을까요? 테니스 안 했으면 나 지금쯤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거. 축구를 했었을 것 같아요. 오 네. 축구. 네. 포지션은? 포지션은 왼쪽 윙이요. 왼쪽 오른쪽 윙. 윙. 네. 윙 쪽으로. 네. 자 그리고 201번님 1남 2녀로 막내인 권순우 선수 큰 누나는 미스코리아 경북 진에 입상할 정도로 엄청 미니시던데 순우 선수 이상형은 어떻게 되나요? 이상형은 조보아님인 것 같아요. 조보아님? 네. 만난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조보아님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은? 갑자기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네 테니스 한번 배워주시면 네 제가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바님 테니스 관심 있다면 일단 김영철이 파워 FM 연락을 먼저 주세요. 우리 거 출연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드릴게요. 그게 좀 자연스럽지 않겠어요? 갑자기 그러는 거는. 자 오늘 많은 걸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우리 먼저 광고 듣고 올게요. 자 실시간 기사가 떴어요. 권순우 지금까지 받은 상금 25억 97년생의 플렉스 철파엠 뉴스엔 이혜정 기자님이 이렇게 기사를 또 써주셨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더 뭐 또 상급뿐만 아니라 인생에 또 목표 꿈이 있으니까 달려갈 네. 선수 권순우 선수 오늘 정말 많은 것도 알게 됐습니다. 뭐 연예인 이상형도 알게 됐고 또 테니스 룰도 알게 되고 영크로스도 배웠고 우리 1985번님이 소속사 채널 통해서 너튜브 다시던데 너튜브 홍보도 한번 해주세요. 유튜브 채널에 우리 철업지도 한번 나오나요? 철업지랑 같이 테니스 하는 거 봤으면 좋겠다는데 일단 너튜브 뭔지 채널 이름이? 리코 스포츠라는 리코 스포츠 네. 네. 하고 있어요. 네. 네.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저를? 나와주시면 너무 영광이죠. 아, 네. 제가 무조건 나가야죠. 여러분 둘의 네. 또 케미 한번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계적인 선수한테 발리는 장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철파에 한번 나와주시고 오늘 너무너무 네. 즐거웠고 우리의 우정을 또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호주 네. 뭐 등등 모든 스포츠 다 응원하겠습니다. 미국 US 오픈 있죠?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끝에서 함께할까요? 권순우 선수 오늘 하루 오픈업 지칠 때는 치얼업 영철이랑 순우는 이제 샷업. Hello, hello, hello.